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요즘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우들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모였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던 중에 우리 가정의 그 처남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자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 가정을 좀 간단히 소개하면 저도 이제 3년 전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게 됐죠. 저도 3번 수술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또 말기암이 발견이 됐어요. 종합검진을 했는데 말기암이 발견이 돼서 긴급 수술을 해서 생사 여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지금까지 건강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지금 믿음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병원에 간병하러 갔던 이 딸, 이 집사님께서 간병하던 중에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아버님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갔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염증 검사, 뭐 염증 수치 검사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게 원인불명이에요. 암은 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양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래서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원에 딸도 같이 입원을 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기도 제목이 뭐였냐 했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뇌수막종에 지금 걸리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남 동년대 아버지 수술, 딸도 수술, 엄마도 수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가족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잘 되고 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평탄하다. 이러면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든다.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전부 다 죄에서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가 타락했고 그 타락의 여파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이런 많은 만병들을 주셨지만 이것을 이길 기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의 손길을 됐고 나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한다면 낫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픈 환우들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선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한다면 반드시 나음을 입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도 말기암으로 수술하시고 또 귀한 딸도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고 또 이번에 어머니께서 뇌수막종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이 뒤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다시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건강이 정말 중요하던 것. 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정말 건강을 신경 쓰고 쉼을 통해 안식을 통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어머님 뇌수막종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 또 건강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앞으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승리하길 간절히 원하며 앞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